안녕하세요. 1번 퀴즈입니다. 아래 내용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 10만 원과 지방소득세 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대변은 현금. 제가 다 적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변만 맞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4개 중에서 선택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4번. 예수금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회계에서 원천 징수가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금 아니면 선납 세금이 되는데요. 이렇게 돈을 지급하면서 내가 원천 징수하는 것은 예수금이 되고 반대로 이자 같은 것을 받으면서 원천 징수 당하는 것은 선납 세금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4번이 정답이 되며 아울러서 이게 세금이 나왔다고 2번 세금과 공과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2번은 결코 아닙니다. 이유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사업소득세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안 되는 것입니다.